안녕하세요. 나이스 미스타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대출 금리도 많이 조정되어서 그런지 아파트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 4억대 아파트 5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나이스 미스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바로 들어갈게요. 동탄역 포레너스는 2017년 3월에 입주한 단지인데요. 총 1316세대로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 학원과 먹자골목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 최저가는 60제곱미터가 4억 9천입니다. 동탄 파크 프로지오는 2018년 2월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913세대로 브랜드 단지이고요. 본 단지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이케아, 쇼핑몰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매물상 최저가는 74타입 4억 8,500입니다. 30평대 4억대 매물이므로 상당히 저렴한 매물에 속합니다. 동탄 이신도시 4차 동원 로얄드크 포레. 통상 동원 4차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 가장 신축 단지에 해당합니다. 2020년 10월에 입주한 따끈따끈한 신축 단지인데요. 총 196세대로 비교적 작은 단지에 속하지만 서울로의 진출입이 편하고 조만간 들어올 실리콘밸리 내 상업시설과 가까워 생활 여건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네이버 최저가 매물은 5구 타입 4억 5천입니다. 더 레이크 시티 부염 6단지는 동탄의 자랑인 동탄 호수공원에 있는 단지로 2018년 11월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818세대로 단지에는 바로 동탄 호수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동탄의 메인대로 중 하나인 동탄순환대로와 붙어 있어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합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 최저가는 5구 타입 4억 6천입니다. 동탄 퍼스트 파크는 현재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2003년 10월에 입주한 존치 아파트입니다. 총 470세대로 주변에는 선납숲 공원이 있고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바로 탈수 있는 동탄 순환대로와 접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상 최저가 매물은 7위 타입 3.5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탄 신도시의 4억대 아파트를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5억대 아파트, 6억대 아파트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이외에도 제 블로그에는 다른 리스팅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